하고 뭐 있었는데요? 토크가 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 open door. He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s.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휴대폰은 무 또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김영국 군의 대학 동기로서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은 이주석이라고 합니다. 휴일에 귀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신랑의 소중한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께서 단상 위에 마련한 촛불을 점화하여 주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입장하십시오. 측 어머님께서 점화를 하시겠습니다. 점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부 측 어머님께서 점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례 선생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이 두 사람의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의 혼인서약을 받겠습니다. 주례자가 피가 좀 돼야 돼. 신랑 김영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들렸죠? 예. 그럼 신부의 혼인서약을 받겠습니다. 신부 김민정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여러분 들었습니까? 네. 이상 혼인서약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신랑의 씩씩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에 주례는 본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5년 11월 29일 주례 노수창 이사입니다. 예, 이로써 2015년 11월 29일 오늘 하나하는 누구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례 선생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례상은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랑 김영군과 신부 김민정양의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사를 맞이하는 양가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신랑 신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영어로 concern입니다.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둘째는 배려입니다. 영어로 care. 역지사지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넷째는 동반자입니다. companion. 부부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지키고 실천한다면 영원히 행복한 부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신랑 신부는 성장 과정일수로 다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 김영국군의 대학 동기 최재원 군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다처럼 오직 나만이 내 가슴에 숨 쉴 수 있게 작은 슬픔까지도 느낄 수 있게 행진.
그대로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한 번 더 그대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영국아, 재수 씨 한마디. 아이고, 축하해요. 잘 살아. 됐다. 그렇게 보고 학교 오신
감사합니다.